안녕하세요. 여기는 자갈치 지하상가 낚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아는 동생들 둘이가 있어가지고 저게 또 여기 또 쇼핑을 와봤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같이 쇼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쇼핑을 한번 해봅시다. 양 사이드다 이렇게 낚시 코너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닐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자, 닐 코너입니다. 자, 여기는 닐 코너고 자, 저 안에는 가방 코너입니다. 우리 국산인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거 자체는 요거 요런 거는 우리 국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방이 요거 자체는 국산입니다. 자, 텐트 좀 보여 드릴게요. 자, 텐트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 다 합사. 여러분들, 이거 실로 사용하실 때는 8합사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8합사, 4합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8합사로 제가 권해 드릴게요. 자, 여기로 조금 나가 보실까요? 자,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그럴 거야. 완전 기본 있고 중간 있고 경계가 있는데 심심하고 어 열심히 하고 어 5만 바 아, 나 진짜 물건 많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바늘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바늘 코너로 와봤습니다. 이렇게. 자, 바늘 코너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멋지네. 자, 이렇게 지금 바늘 코너로 와서 이렇게 지금 바늘을 여러분들 구경하기 위해서 조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많지요. 자, 다음 코너. 자, 이 코너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돌려주세요. 예. 아, 따뜻하다. 자, 다음 코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 너무 이렇게 물건이 많습니다. 자, 안쪽 편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코너를 다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는 막대째입니다. 막대째.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가게가 얼마나 큰 거,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쪽 편에 들어가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째입니다. 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가격포가 붙어도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면 가격포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는 성낙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음은 낚시 바늘과 낚시 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은 고급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죠. 자 여러분들 나도 이거 하나 필요한데 나도 요거 하나 필요한디 그런데 요거는 저인데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인데는 마음에 안 들고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이게 좀 작거든요. 작은데 요거를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집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돌리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편광 선글라스입니다. 이번에 편광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요번에 새로 나온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랫번에 저 하나 사갔는데 집에 하나 있습니다. 저도 다음에 그걸 또 한번 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또 돌아다리 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자 여기는 모자 코너입니다. 모자 코너고 지금 여기는 모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낚시 모자로서는 지금 하나만 한 가지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 모자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는 좀 더 또 장갑이고 그렇습니다. 하긴 누가 여름에는 장갑을 맡기나요 그쵸? 자 여러분들 또 열로는 좀 더 열쇠고리와 뭐 후라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후라시 코너를 여러분들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보기 전 예, 낚싯대를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낚싯대는 제가 좀 선호를 할게요. 요 집에 오면은 우리 국산대를 많이 팝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산대를 많이 팝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은 국산대거든요. 국산대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째 또 낚시 가방 그 다음째 낚시 조개. 자 여러분들 저라면 낚시 조개를 찾는다 이런다면 저라면 저 빨간 거를 고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닐 코너에 와가지고 지금 닐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닐 코너를 보고 있고 그 다음째 자 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쵸? 뭐 따옹삿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천재입니다. 여기만 제가 이런 따옹사도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쓰고 있는 이 따옹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후라시 코너를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후라시 코너입니다. 자 후라시 코너 그 다음에 여기는 텐트고 낚시 가방입니다. 낚시 가방
가게가 엄청스럽게 커져요, 여러분들. 일반 가게보다는 더 큽니다, 여러분들. 일반 가게보다 훨씬 큽니다. 자, 여러분들 한 군데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후라세 코너를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딱 많다만에. 요거는 내가 누워트 구멍치기 할 때, 이런 거는 구멍치기 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구멍치기 할 때. 자, 요런 데 같은 거는 밤 중에 올라그 같은 거, 밤에 올라그 같은 거, 우럭 같은 거 잡을 때는 괜찮겠죠, 여러분들. 자, 요런 데도 일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바닥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있다 캐서 물건은 다 흐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닥에 있다 캐서 이렇게 물건은 전부 다 흐른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뭐 해칼이고 이런 식으로 팝니다. 고기 입 잡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지하상가에 제가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쇼핑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게 자주는 못 옵니다, 여러분들. 자주는 못 오고 뭐 이따금 한 번씩 오는데요. 요 집에 오신다면은, 요 집에 오게 된다면은 송정의 전영민 이야기하고 물건을 구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야기를 송정 전영민 하고 물건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홍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